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해서 또 다시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기회가 계속 생길 분도 있고, 또 기회가, 야, 나에게 기회가 더 이상 오겠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잘 모르는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실무 강의를 합니다. 뭐 본인이 좋아서 막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말로 천운을 탄 기회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서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오늘 뭘 샀습니까? 어저께 배달이 왔더라고요. 계산기를 안 샀습니까? 계산기. 또 며칠 전에는 전기 산업기사 필기책을 안 샀습니까? 제가 뭐 시험을 볼 겁니까? 뭐 지금 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샀어. 왜 샀을까요? 그 책을 또 샀어. 왜 샀을까요? 또 삽니다. 또 다른 책또 사요. 어디 얻을 데가 없으니까 사겠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이때에 저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갑질할 기회가 아니고 제가 공부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합격증 합격하시잖아요. 합격하면 다 합니까? 합격하는 날로 전기 기사든 기능사든 무엇은 어떤 소방 기사든 기계 기사든 다 취득하고 나서는 자격증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몸 안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취업할 때는 이 자격증을 믿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 믿고 취업하고 자격증에 써서 내 기술은 이 자격증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력서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우리 나이로 25, 만으로는 24 되겠죠. 25 되는 해 6월 8일 날 전기 산업기사를 먼저 땄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88년도죠. 그 따서 그 다음에 바로 겨울부터 12월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소장 생활 한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똘마니 생활 한 거죠. 똘마니 생활을. 배우려는 생활. 근데 저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공부를 할수 있는 정보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오니까, 야, 이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푸는 사람이 있고,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답을 내어버리자. 답이 없으니까 답 찾는 게임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찾았는데 다들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다 틀렸다는 거죠. 사람마다 틀렸어.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 성격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제 성격에 맞는 공부. 자, 그래서 제가 그뭐 직장을 어떻게 다녔다 하는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에, 88년도에 이제 제주도 사람이 부산서 거제도 가서 또 부산으로 다시 직장을 옮겨 가지고 있는 때에 반려자를 만났고, 92년도 3월에 결혼식을 합니다. 진주 남해 살 때였죠. 근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파트 관리소 전기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전기 과장으로. 그 전기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컴퓨터가 금방 나왔어요. 컴퓨터가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가 나왔는데, 남들은 컴퓨터를 살수 있는 여력도 없던 시대에 저는 모든 돈을 투자해서 92년도에 180만 원, 지금 180만 원짜리 컴퓨터 있습니까? 92년도에 컴퓨터가 돌아가지도 않는, 처음으로 칼라가 나오더라고. 칼라 삼보 컴퓨터를 180만 원, 프린터 포함해서 18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요, 얼마짜리냐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넘는다는 거죠. 한 1,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 겁니다. 뭐하러 뭐 게임하려고 샀냐고요? 아닙니다. 그때 컴퓨터로 게임 자체가 안 되고, 게임도 없었지만 게임이 안 되고 오직 워드 정도 됐습니다. 워드.
저한테 기회가 온 것이 뭐냐면, 저 아파트 전기 과장을 하니까, 뭐 타자기를 쓸수 없고, 그냥 한글로, 글로 쓰는 시대는 지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해서 워드, 뭐 한글이 아니었어요. 뭐 보석글인가 이런 삼보 보석글이라는 워드가 있었는데, 그걸로 제가 워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기기사 공부하시고 딱 취득하면 신입들은 꿈이 뭔지 아십니까? 신입들은 꿈이 취업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취업은 하긴 하되, 이야, 전기시대 보니까 전기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뭐 똘마니 한 서너 명 데리고 있어. 그러면서 뭐 아파트 전기실 같은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개장이라 해. 개장, 전기개장.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근데 저는 혼자 근무하는 공장으로 바로 이직 가서 근무해버리면서 전기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따버립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버린 상태에서 공장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이직할 때는 업그레이드 돼서 가더라고요. 그래, 개장을 달고요. 주임에서 바로 개장을 달고 갑니다. 자, 거기에서 이동 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에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이제 제가 정착을 했으니까, 진주에 정착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소장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하는데 만 29세, 우리 나이로 30세. 94년도입니다. 94년도. 제가 1964년생이니까 딱 30이잖아요. 30. 또 어떻게 소장을 하게 됐냐? 아파트가 임무 관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무 관리 기간이 끝났고, 임무 관리 기간이 끝나서 자치냐, 위탁이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동대표가 서울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때 동대표가 한 44 정도 났어요. 근데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어린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서 능력도 좀 있고 해서 동대표가 한번 이거 해봐라. 아파트 관리소장 해봐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소장 해봤습니까? 지금 30대에 뭐 무슨 관리소장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기회로 온 겁니다. 뭐, 두말 없었습니다, 두 말. 뭐,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안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서 기회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다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오잖아. 지금 전기 하다가 전기 과장이 어디 빠져나갔어. 그만두고 갔어. 전기 과장 할 기회가 있잖아요. 바로 왜 구하게 만드냐고, 전기 과장이 들어오게 만드시냐고. 만약 그 안에서 기사 있거나 뭐 하면 내가 갈 기회잖아요. 그럴 때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 덤비려고 하면 그냥 주냐고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근무 평점을 받아야 돼. 근무 평점을 누구한테? 자기가 근무하게 되면 동료들한테도 신뢰를 얻어야 되고, 아, 저 어리지만 어린 사람이라도 아, 저 전기 과장 시키면 똑바로 하겠다. 지금 정치권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정당을 이끌고 있나?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을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이 딱 기회가 왔어. 기회가 오니까 그 사람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평정을 해버립니다. 똑똑해서 할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바로 기회가 오면 잡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노마에 가면 뭐 기회의 동상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 동상은 지나가버리면 못 잡아. 머리도 길어. 그러면 갈때 잡으라 이거지, 잡으라고. 지나가버리면 못 잡잖아요. 버스 지나가는 게 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직원들이 자격증 있고 와서 우리 시설 관리나 뭐 아파트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일 없을 땐 일 진짜 없어요.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한달 내내 한 번도 안 돌아볼 때가 있어.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뭘 하냐? 바둑, 바둑, 바둑. 제가 바둑 몇 단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 3단입니다, 3단. 그 3단에서 일단 왔다 갔다 계속해요. 아이디가 서너 개 그냥 갖고 그냥 계속 바둑할 땐 바둑합니다. 끊을 땐 끊고. 근데 뭐 고스톱 그런 걸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회가 어떤 근무지에가 기회거든요. 근무지에서 기회인데 근무지에서 기회를 안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기 기사로 갔어. 그러면 시키면 시킨 것만 하고, 그 다음은 나갈 때만 잡고, 다음에 준비할 기회를 안 하는 거야. 일 없으면 그냥 자. 아니면 계속 핸드폰 해. 하루 종일 핸드폰. 에이씨, 발, 갈데 없나? 아, 진짜 재미없네. 갈데 없나? 여기도 만족 못하고, 나가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냐고. 아, 제발, 문서 좀 하세요, 문서. 문서를 그러면 제가 만드냐고. 만들 방법, 누구 기회를 안 주잖아요.
어이, 누구 기사, 그, 저, 보고서 하나 써봐라, 아니면 뭐 하나 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야간 근무를 하거나 뭘 하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나가게 되면 다른 데 가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 경험 있네, 어, 기능사 있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기사가 있네. 그 면접 보면서, 어, 자격하고 경험하니까 일하는 건 좋습니다. 잘, 아, 괜찮네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저 혹시 그, 뭐, 워드나 엑셀 같은 거 좀 할 줄 아세요? 이야, 안타까워요. 그것만 할 줄 안다 하면은 이 사람을 중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뭘 하나 더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뭘 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무슨 워드, 뭐 엑셀 잘합니다. 파워포인트 잘합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만큼 제가 빨라요. 뭐 탑업도 빠르고. 뭐 그런 직책이 있었을까요? 현장에 있으면 매일 전기 고치러 가고 똥 풀어 가고 똥, 어? 화장실 변기 막히면 다른 사람들은 뚫는 거 그냥 이 펌프 하나로만 하려고 그래. 뚫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청소기를 해가지고 뚫는 방법도 있고, 안 되면 뒤집어 엎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한 방법만 가져와. 한 방법만 알고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됩니다 해본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안 됩니다. 소장님한테 가서, 소장님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어떤 직책을 주고 일을 줬을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 그리고 문서, 어떤 보고서가 있어. 보고서 있으면 보고서 하나 뭐 무슨 태풍이 오거나 하면 태풍 보고서 아니면 자기가 당직할 때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 보고서를 만들어 올 다음날 딱 올려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말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말로 막 해버리면 씨발, 그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면 보고받은 사람 또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만 들은 거 가지고 하고 그거 안 되면 본인이 이제 산직으로 다녀야 돼. 그러면 본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상사한테 어떤 결과물을 딱 던져버렸으면 상사는 기분 좋고 본인은 실력 늘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면서 제발 어떤 거 해야 돼? 한글 워드를 하는데 없잖아요.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찾아보세요. 시청이건 어디건 한글 보고서 올린 거 뭐 주간 계획서 올린 한글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스품이 아니고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아, 내가 한번 공문 같은 거 막 굴러다니잖아. 그런 걸 보면서 베껴서 내가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야, 이거 이렇게 치는 거구나. 이 디자인이 좋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그러면 다음에 이직을 한다. 여기서 기회가 없으면 더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옮겨가면서 자기의 경험, 자격증 없더라도 한글을 한다, 엑셀을 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용을 해버린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여기서 근무하다가 직책을 옮겨준대.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서 뽑아. 어중이 떠중이 뽑을까요? 그 중에 특출나게 다 비슷할 때는 워드 이런 것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아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일 많이 하잖아요. 일 많이 해. 제가 저 현장 소장하고 아니면 본사 관리 과장 하면서 현장들 다 돌아가서 봅니다. 그러면 ABCD급 관리 수장이 딱 표가 딱 나요. 제가 그 2000년도에 본사에 근무할 때 제가 한 60개 현장이 됐습니다. 60개 현장을 다 돌았어요. 전국에 다 있으니까. 근데 소장님이 있는데 A급 소장은 자격 갖고 실력 있고 워드까지 할 수 있는 소장.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60명에 10명? 10명 안 돼요. 5명 정도 돼요. 5명.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한테 맡겨.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뭘 맡겨가지고 뭐 보고서에서 올리고 해. 그러면, 자, 소장님이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럼 밑에 사람 준 걸 가지고 그냥, 그냥 알았어. 이거 그냥 올려. 그러면요. 이 보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든 드라마 보든 개판으로 만든 건 안 보잖아요. 가공된 거, 잘 가공된 거, 음식도 잘 가공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꿀꿀이 죽처럼 죽밥을 만들어서 주면 누가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거는 기회는 많은데 소장 될 기회도 있고 과장 될 기회도 있어. 뭐 무슨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기회 얻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데는요, 기사는 밑에 쓰고
기능사를 과장으로 올려서 쓰는 데가 있어. 왜? 그게 더 필요하니까. 문서가 더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간중간에서 보고해서 보고서 올려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서를 해야 되느냐? 엑셀 아닙니다. 엑셀은요, 조금만 한번 할 줄 알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엑셀로 뭘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하면 돼요. 엑셀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지,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 뭘 쓴다 하면, 뭘로 해야 되냐면, 99%로 한글로 해야 돼요, 한글로. 워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드로. 근데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이나 보면, 워드를 못하고 전부 엑셀만 한다고. 엑셀로 해서 어쩌지 만들어서 보고 와. 그러면 어때요? 엑셀로 하면은 늘렸다, 줄였다,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다음 뭐 넘기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 폰트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 셀은 뭐 엄청 이상하게 만들어서 던져주는 것도 있어.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자기만의. 내가 배운 거에서 그냥 이리 하니 돼.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서 위에 툭툭 던져주면, 야, 그, 파일로 보내봐. 파일로 보내봐 한다고. 파일 못 봤어요. 이거 난 이거 한글로 작업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엑셀로 툭 던져본다고. 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100번, 1000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자격증은 기본이고 경험도 기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이템을 해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보고서 쓰는 워드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뭐 그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도 하면 좋지. 여러 가지 그걸 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로 무슨 보고회 하고 이렇게 쏘아서 하는 거 아니야. 파워포인트로 또 작업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할 줄 알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제가 100번 만번 강조하지만 워드하고 엑셀은 조금 워드로 문서를 짜고 빨리빨리 그걸 캐치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틀려버립니다. 그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 방에 소장으로 했잖아요. 아파트 소장. 이제 93년도에 해서 아파트 관리 소장 한 번 하고 1년 하고 다시 이제 넘겨주고 시설 관리 소장으로 94년 12월부터 갑니다. 그때 나이가 만 30이다 이거죠. 30. 지금 30대에 시설 관리 소장 갈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너무 젊은 거 아닌가. 안 그렇죠.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시설 관리 소장 하면 뭐 어떤 규모 큰데 막 해보면 그걸 일단 그것도 스펙이거든요. 변압기 용량으로 건물 평수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변압기 용량으로 만 킬로 이상 그 선임해서 근무해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는 15,000 킬로 변압기 용량, 발전기 용량 6,250 킬로, 발전기 병렬 발전기 1,250 킬로, 1,250 킬로, 200 킬로, 300 킬로가 아니고 1,250 킬로 6대를 운영을 하네. 하고 여러분들 뭐 수전 받는 것도 2회선도 아니고 3회선 수전을 받아버립니다. 3회선 아예 무정전 수전을 받아버려. 이런 현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그러면 직원이 시설직이 몇 명이냐? 128명이야. 128명. 제주도 촌놈이 128명을 육지에 가서 관리를 한다고. 철도공사에 있을 때는 142명입니다. 142명. 여러분 142명 어떻게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나이가 뭐 50, 60 됐냐고요? 아니요. 41입니다. 41에 그 짓을 하고 37에 본사 관리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은 동기들이 전부 본부장하고 사장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뿐이었으면 지금 뭐 용역회사 중역하고 있었지. 중역회사 지금 잘렸겠죠. 뭐 파리 목숨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현장 수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남보다 항상 앞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하면 현장끼리 뭐 어떻게 합니까? 회사, 용역회사끼리 연말 포상을 해요, 포상. 우수 사업소를 찾는다고. 우수 사업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뭐, 아유, 우리 잘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우수 사업소 될까요? 아닙니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물 다 제출하라 그래요, 제출. 실적 제출. 실적 제출인데, 각양가지 각색으로 제출을 합니다. 평가 받을 수 없는 걸 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장인데 어떤 사람은 100장을 주어서 너 평가 좀 해주라.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갑갑해요. 내용도 없고 도대체 뭘 봐달라는 건지.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갑지. 총 뭐뭐뭐뭐 몇 건 어떤 실적을 했다. 그 다음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가는 겁니다. 앞에 갑지 하나 딱 타이틀 걸어놓고 그 다음 가야 돼. 타이틀도 없어요. 그냥 막 던져줘요. 그냥 던져줘. 막 복사해서 자기네 어디 했던 거 막 복사해서 퉁퉁 던져줍니다. 평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건 자격증 공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취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 나는 한글에 약해 하면 한글을 연습하셔야 돼요. 다 컴퓨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대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엑셀 학원을 다녀봤습니까? 어디 다녀? 안 다녀봤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 독학이라는 거 뭡니까? 혼자 어디 뭐 배우상 아니고 그냥 엑셀 하나 있으면 띄워가지고 뭐 어느 시청에 막 보니까 보고서들 좋더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연습을 독수리 타법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내달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태풍 와가면 태풍 대비 계획서 만들어서 던져줘요. 아니 거기서 주라고도 안 해. 제 스스로 태풍 결과 끝났어. 태풍 끝나면 태풍 뭐 그다음 폭우 왔어. 폭우 오면 폭우 대비 점검 보고서 또 주어. 그다음 끝났어. 그러면 점검 결과 이상 없었으면 또 주어 만들어서. 어떤 사고가 요만큼이라도 났어. 그러면 어떤 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주어.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은데 줘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계속 실적으로 만들어놔. 그러면 어 양소장에 근무한 데 와보면 모든 게 구분구분 정리가 딱 돼 있거든요. 어, 뭐 작년에 뭐 한 거 있어? 한 거 있어 하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한 거요? 뭐 있나? 이렇게 해요. 내용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특급 소장이 소장님 하시는 분들도 소장님이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뭔가 자기가 못 만들면 직원들 부탁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자기가 못하면은 시킬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갑질만 하는 거예요. 갑질만 할 줄 모르니까 만들어봐. 응? 보고서 써봐. 그 뭐야? 자기는 쓸 줄을 모르면서 써봐. 가져오면 아는 척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낙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장님들은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후배들한테 자리주고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 소장이 아니야. 해가지고 소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현장에 가면 뭐 과장이든 기계과장이든 전기과장이든 자기들은 할 줄 모르면서 밑에 놈 오면은 뭐 자기 좀 또 실력 있으면 실력 없는 놈 보고 쫑꾸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용접 기술이 있어. 뭔 실력 있어. 밑에는 없어. 그러면 야 우리 한번 용접 좀 해보자. 배워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끌어가야지. 이 새끼 뭐 이제까지 뭐 했나 임마. 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쫑구주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제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전부 현장 가서 제가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안 해요. 사장이 뭐 시키면 일 안 해. 안 하고 또 토스해버려. 직원한테. 야 흐려. 그럴 때는 본인이 가서 직접 하고 어느 정도 중심 잡아준 다음에 와서 고수습을 하든가 바둑을 하든가 해야지. 시켜놓고 잘 하는가 보면 직원들이 현장 가보면 과장은 안 보이고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야 과장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이 새끼는 고수습하고 앉아있어. 딴 거 게임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런 조직이 뭐가 돌아가겠냐고요. 개판되는 거지 개판. 현장에 개판은 소장 그다음 과장들이 다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 왜 직장 가면 이직을 하십니까? 그런 개판 현장을 만나니까 이직하는 거 아니에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배워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설 관리가 돈이 적냐 뭐하니 그 옮겨가면 돈 적다는 소리만 해. 돈이 적습니까? 300이 적어요? 200이 적어요? 여러분 사람 고용해보세요. 돈 주겠나? 그런 새끼들한테 돈 주겠냐고요. 월급을 주는 거하고 받는 기준 뭔지 아시잖아요. 시설 관리 현장에서든 어디든 돈 많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고. 답이 없어서 이야 이런 사람 구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연봉 7천, 8천, 1억을 주는 겁니다. 벌어오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 관리 현장은 와보니까 이 정도만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들어갔어. 안 잘릴 만큼만 일해. 안 잘릴 만큼만 일하고 주는 사람은 안 나갈 만큼만 줘요. 안 나갈 만큼만 줘. 그러면 여기서 답이 없잖아요. 안 잘릴 만큼 주고 안 나갈 만큼만 준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튀어야 되는 거야. 시설 관리로 가더라도 아니면 지금 과장이다 그러면 소장으로 튀어야 되고 소장이면 더 좋은
A급 현장을 찾아다녀야지. 그래야 자기가 수입이 느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꿔도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늘어. 그럼 부업을 해야지. 야, 부업하라니까. 피곤해, 피곤해. 아, 피곤해서.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지. 피곤해서 쉴 거면 불평불만을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안 하고 왜 남 탓하시냐고. 이런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원들도. 오늘도 데모하고, 내일도 데모하고. 데모하면 뭐 줍니까? 아,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고.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 현장이 뭐 물건 파는 무슨 현장이에요? 겨우겨우 있는 돈 만들어서 관리비 만들어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월급 주고 하는 거라고. 뭐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영리 사업이지. 아파트 관리부서가 뭐 수익 사업입니까? 다 비영리 사업장이야. 시설 관리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관리 하는데도 마찬가지. 용역회사 사장 보고 돈 계속 올려주라고 하는데, 용역회사 사장 돈 뭐 악덕업자라서 돈 떼먹는 줄 알아서 아세요? 돈 떼먹은 거 없습니다. 솔직히. 본사에, 여러분들 본사에 가서 관리과장 해서 한번 그 집행, 그 갑에서 주는 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고 사장님한테 이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거짓말 치면서 사장한테 거짓말 쳐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적으니까 다 악덕업자, 다 떼먹는데. 떼먹게 뭘 떼먹어요? 아, 떼먹는 거 없어요. 어? 저한테 뭐 아무리 해보세요. 다 풀어주지. 대한민국에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으면 용역회사 사장들을 보면 다 이해해. 이해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돈 적다는 사람하고 갑만 이해 못해요. 갑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어? 이 직원들 월급 적게 준다고 하고. 그럼 많이 주든가, 돈을.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전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환한 데 많잖아요. 국가기관으로 하던데 뭐 공기업이든 관공서든 뭐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으로 딱 전환시켰어. 그럼 그 사람들 뭐 좋아졌냐고. 2, 3년에 오는 용역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용역만 바뀌지 않고 그냥 고용 안정은 됐어. 처우 개선, 돈. 돈 어디 돈으로 주냐고. 용역비 그대로 줘요. 용역 주던 그대로 돈 줘. 그래, 용역회사에서 이윤이 떼져가던 건 남아. 남으니까 뭐 복리후생비다 해서 한 40만원 이런 거 더 주고, 용역회사보다 조금 그런 거 더 주고, 뭐 건강진단 같은 거, 어? 일반 건강진단 안 하고 좀 종합검진 좀 받게 해주고, 이 정도로 해서 처우 개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적으면 지금은 갑이 어딥니까, 거기서? 같은 회사에 지금은 이제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관공서에서 지금 넘어간 분들은 뭡니까? 지금 공무직이라 그래, 공무직. 공무직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직책을 공무원 직책 안 줘요. 주무관 안 줘요. 뭐 줍니까? 부장 주고 뭐 이렇게 줘요. 부장 주고 뭐 회사 직급을 줘버린다고. 그래 놓고 공무원이래. 중공무원이래. 그러면서 차별대우는 또 해요. 거기서 또 차별대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대통령께서도 이걸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놓고 떠나셨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인도 같은 계급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평범한 사람끼리는 전부 이게 뭐야. 사람끼리는 평등해요. 평등해. 근데 회사 가면 갑을이 딱 존재해버린다고. 근데 갑이, 시키는 갑이 더 똑똑하면 말을 안 해. 아주 멍청한 새끼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다. 공무직에 있는 뭐 수석 부장이다, 부장들 있고 막 있잖아요. 자격증 있어, 똑똑해, 집에도 더 잘 살아, 마누라는 더 잘 벌어. 이런데 회사에 딱 꼽은 이 새끼 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전부 미친한 새끼로 본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면 되겠냐고요. 야, 더럽죠. 그냥 전쟁 나면 총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갈겨버리고 싶어. 안 그렇습니까? 갈겨버리고 싶다고. 왜? 갑갑한 소리 하니까. 갑갑한 소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측 때문에 갑갑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갑갑한 소리를 안 듣고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을 키운다고? 내가 전기과장이다, 무슨 뭐 대리다, 뭐 좋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준비하고 갑갑한 소리 하면 딱 때려치고 떠날 준비해버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개발,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알잖아요. 저는요, 현장 소장 하면서 갑측한테 꿀려본 적이 없어요. 뭐 갑측이 뭐 개소리 잡소리 해요. 잡소리하면요, 그냥 엎어요, 엎어. 일 안 한다고. 어느 모 청사에서도 막. 아, 몇 명이 갑질을 하더라고. 담당들이. 아, 우리 용역회사 직원을 잡으려고 그래. 가가지고 참다 못하니까 다 엎었죠.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을 봤나. 그래서 밥 한 번 안 사줘요. 제가 현장 소장할 때는 본사에서 갑질들한테 선물 주라고 막 내려와요. 뭐, 이것도 내려와. 안 줘, 씨. 내가 가져불지.
직원들 풀어줘버리고. 그렇습니다. 뭐하러 줘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 뇌물 왜 주냐고. 왜 뇌물을 줍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일을 하는데. 근데 본사에서 뇌물이 내려와. 그 주라고. 안 줘요. 지금은 뭐 안 준 거 걸려도 아무 문제 없지. 야, 뭐 멸치 줘, 상품권 줘, 뭐 해가지고. 아, 뭐 잘났다고 거기다 뇌물 주냐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럼 뇌물 주면, 그 다음에 용역기간 끝나면, 그러면 써주든가, 안 줘요. 다 끝나면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나몰라라. 이게 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좀 세게 나가는데, 제가 얘기를. 자, 그러면 뭐 해결책이 없냐? 해결책 없습니다, 지금. 지금 해결책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거나 뭐 하시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실력 있으면 늘릴 거 있으면 더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 워드, 엑셀, 뭐, 일단 한글은 기본적으로 하고, 문서 만드는 거, 아, 어떻게 하더라. 뭐 그런 거 막, 뭐 일지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어쨌든 내가 나가게 됐을 때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 여기서 천년만년 근무하고 매일 그냥 이 돈 줘도 좋다 하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게임도 하시고 놀고 자빠져 자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야 나는 말이야 이거 불평불만이 있다 여기서, 그러면 이직할 준비하고 여기서는 내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나를 인정도 안 해줄 것 같아.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잘나는 사람이 친구들 인정해 줍니까? 주변에 잘나는 사람이 인정해 줘요. 모르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깜짝 대봐야 소용없어. 인정 안 해줘. 모르는 데 가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발 이 얘기를 듣고 아 해서 깨우치거나 아니면 깨닫거나 아 저분 말이 맞네 이제 해야지 내가 알면서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사람이 있고 오늘 충격받아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답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답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 불평불만 해봐야, 불평불만 뭐 데모하고 한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해서 푸시려고 하시냐고. 절이 떠나는 게 아니고 중이 떠나는 거잖아요.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떠나버리는 거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근무하시면서 비전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하지 마시고, 비전 없는 거 없습니다. 뭐 미천한 일 하면은 뭐 미천하다고? 청소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청소업체. 청소하다가 아이디어가 바뀌어서 청소업체를 차려서 대형 용역 청소업체를 차려버립니다. 용역 직원을 몇만 명을 거느려요. 우리나라에 있죠. 어느 개발이라고.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 용역 욕할 거 못돼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다가 아 이렇게 인용역하면 나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 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버는 방법이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 회사 고용인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에다가 돈 준다 안 준다 하면 주겠습니까? 저라도 안 주겠습니다. 왜? 아, 왜 그 돈을 다 주면 난 남는 게 없잖아요. 좀 챙겨야지. 회사를 차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의 설립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 아, 돈 벌어야지. 일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 퍼 주면 뭐 하냐고. 나갈 때 나가. 이 돈밖에 못 주니까 일하든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데모하지 마세요. 데모해서 뭐 쟁취했다. 쟁취해서 뭐 잘 산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뭘 하는 겁니다. 왜 데모하는 데 가서 모든 것을 소비하냐고요. 공부하는 데 소비를 해버려야지. 거기 데모하는 데 뭐 같이 끼면 뭐 밥 사주고 막 진급시켜줍니까? 잘릴 때 같이 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좀 하고 살자 이거지. 그래서 전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계산기를 샀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거 아니에요? 전 얼마 전부터 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이런 거 찍잖아요. 지금 찍는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이걸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찍고 편집하고 이제 업로드 되는 영상이, 그럼 누구 뭐 한 사람 듣겠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쌍방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쌍방 대화하면 서로, 아, 저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대화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 대화를 해서 하든가, 메일로 오든가 전화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속풀이도 하고, 욕도 같이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많이 어떤 공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심한 부분. 아, 육두 문자는 잘 안 쓰고. 성에 관련 것도 좀 덜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현장 소장을 한 게 자랑이 아니고,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할래 하면 미적거리질 않는 거예요. 할래 해서 답변해놓고 못하면,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한다고 해놓고, 일단 기회는 잡아놓고, 기회는 잡아야지. 잡아놓고, 그 다음, 아씨, 이거 잡으면 뭐 될 것도 될 거 안 될 거거든. 이렇게 이제 미적미적 해버리면 자기한테는 기회는 다른 사람이 쏙 주워가 버린다니까? 쏙 주워가 버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면 구물을 짜야지. 구물이 뭡니까? 자격증도 구물이고, 내 워드도 구물을 촘촘하게 짜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춰 놓는 거죠. 워드까지. 그럼 구물이 촘촘하니까 고기가 잘 걸리잖아. 근데 경력만 있어. 아니면 신입이야. 그러면 구물이 숨숨 뚫려서 내가 뭐 잡을 게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 경력 붙고 자격증 하나 있으니까 구물을 조금 줄여. 그러면 하나 걸려들기 쉬워. 근데 그거에 경력하고, 그 다음 센스가 붙기 시작하면, 아, 센스가 아니라 내가 구물을 좀 없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막 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력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센스까지 갖추셔야 돼.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갑갑하게 오늘 아무리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도 지 고집대로 해요. 그럼 고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지쳐서 고집대로 가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해 주니까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고집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것을 응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답 배우는 게 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답을 내어버립니다. 그 다음 실기는 실기대로 가버리고, 그 다음 취업은 취업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자기가 약점인 부분, 마음이 약하면 마음도 키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왜 안 풀릴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혼자는 못 깨달아. 어떻게 깨닫니? 남이 말을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 말 듣고 어디 강의 듣고 좋은 사람 말 들으려고 하잖아. 그 들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듣고 해버리면 뭐 그걸 들으라 말하고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책을 읽으면 아무런 뭐가 없지. 어떤 재미난 말을 들었어요. 재미난 말을 들었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 들었어. 어떤 말을 들으니까 아 미국 왜 미국인지 아냐고.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쇼츠에서 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다음부터는 제가 제 걸로 만들어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미국 아메리칸데 우리가 참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발음하다가 아 미자 미자를 따고 와서 미국 나라국자 영국 잉글랜드죠. 영글랜드. 그래서 영자, 영국.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맞대요. 저도 들어서 이제 그걸 맞다고 하니까 그걸 막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걸 하나 들었으면, 아,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땐 자기가 리바이벌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 전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이직을 하든 태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은 배수해진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대모에다가 걸려서 잘못되면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면 여자든 뭐든 배포가 있어야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딱 아니면, 좋아, 인생 종 치자, 여기서. 굶어 죽습니까? 다른 방법 찾으면 다 일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제까지 뭐 무슨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아시겠습니까? 자, 고맙습니다.